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에 하니까 부끄럽네. 안녕. 안녕하세요. 혹시 아카이브 K 보셨나요? 제가 좀 관종이라 라이브를 켜고 싶었습니다. 없어졌어. 안녕하세요. Hi guys. It's been a while. 다들 잘 살고 계신가요? 아, 다들 안 주무시나요? 지금 이제 월요일인데 출근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안 주무시네. 저 방금 아카이브 K 봤습니다. 아카이브 K 저번 주 것도 보고 이번 주 것도 보고 다음 주 것도 볼 건데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저만 재밌었나요? 난 너무 재밌었는데. 다들 잘 살고 있죠? 다들 잘 살고 있으면 잘 살고 있다고 댓글 좀 적어주세요. If you guys doing good, just type it down. 아, 출근이 되십니까? 무려 폴킴인데. 제 입으로 말한 건 아닙니다. Hey from Singapore. What's up, what's up? 다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꼭 무조건 그 강제적으로 잘 살고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잘 살아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겁나 잘 살고 있어요. How's your life? Mine's alright. Just working on my new singles, new album, and eating a lot. 운동을 요즘 못해요. 요즘 그 모든 그 이제 체육관들, 체육시설들이 다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못해서 이렇게 운동 못할 때 푹 쉬자 생각하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자고 있습니다. Hey guys. 화이트 개좋아용. 여러분, 아카이브 K 안 보셨어요? 저 발라드 편에 나왔다고요. 개좋아용.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아직 싱글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녹음도 하고 작업도 하고 쉬고 있어요. 요리는 제가 요리를 진짜 못하더라고요. 요즘에 어머니가 해주는 밥만 먹다 보니까 요리를 좀 못했는데 더 못하는 것 같아요. 다들 왜 안 주무세요? 배고파요. 밥을 지금 먹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참고 자야 됩니다. 지금 먹으면 저 이거 기타 잘 치시나요? 기타를 정말 열심히 배웠는데 제가 기타를 배우던 친구가 저 선생님이 군대를 올 중순인가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7개월째 안 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그대로 있어요. 먼지가 엄청 쌓였을 거예요, 아마. 손도 안 돼요. 손도 안 되고 있어요. 그, 뭐랄까. 저의 어떤 운에 없는 것 같아요. You worked hard. Thank you. 형, 저 17년 12월에 훈련소 수료한 날 형 콘서트 보러 갔었어요. 울랄라. Seriously. 치킨 뭐 좋아하세요? 저 최근에 그거 먹었어요. 맵슐랭 맛있습니다. 폴킴님은 왜 아직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방금 아카이브 K 봤어요. 아카이브 K TV로 제가 조금 이렇게 출연했기 때문에 그거 다 봤어요.
이 할미는 소주 그린 에디션 마이크 들고 공연하는 거꼭 볼게요. 아니, 왜내 마이크한테 다들 소주 색깔이라고 그러는 거죠? 소주 관련된 노래를 한곡 불러야 되나요? 민트 좋아해요. 민트 좋아합니다. 저 민트, 초콜릿, 민트 이런 거 다 좋아해요. 저 박하, 민트 이런 거 좋아해요. 퇴근한 지 30분 됐는데 내근 출근 때문에 어서 자야 하는데 라이브 못 보고 잘 수가 없다. 아니 근데 무슨 일 하시길래 퇴근한 지 30분밖에 안 됐죠? 어떻게 퇴근한 지 30분밖에 안 됐을 수가 있죠? 오늘 아카이브 때 그 선배님들 뒤에서 보는데 진짜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업돼 있어요. 약간 거기서는 긴장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했고 약간 아 내가 되게 그 운이 되게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술 관련 노래 하나만 불러주세요. 술이 한 잔 생각나는 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술 노래가 이 노래 말고 또 뭐가 있죠? 술. 난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볼이 왜 이렇게 빨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이 빨간 게 아니라 이 조명이 뒤에 있어가지고 빨개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이 화면 스크린 때문에. 술? 술. 술 노래는 너도 아는 이또 행오버기 때문에 술과 관련된 노래이지 않을까. I think. 오빠 어디에요? 저는 지금 제 집입니다. 제집 부스 아니에요. 형 진짜 콧소리를 어깨 빼고 불러요. 아 그래요? 콧소리 없어요? 저 콧소리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나는 줄 알았는데. 킴님 머리 스타일링 해보고 싶다. 제 머리 스타일링이요? 제 머리 아제 머리를 스타일링 해보고 싶으시다고. 우리 꽃비스맨 때 화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머리가 길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리했어요. Stay safe. You also stay safe. Till we meet. 오늘은 어머님께 잔소리 안 하셨죠? 안 했습니다. 오늘은 안 했어요. 뭐 초록빛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초록빛의 신호등이 밝기만 하다. 서 있는 저 사람도 깜빡이고 서 있지만. 여기까지. 제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지금 라이브를 킨 거예요. 얼굴이 빨간 게 아닌데 빨개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적재도, 적재! 적재 지금 방송했어. 적재 라이브 중이에요? 아, 나 적재랑 같이 라이브 하고 싶은데? 적재한테 가서 저한테 이거 좀 걸어달라고 하면 안 돼요?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같이 하지? 적재한테 내가 뭘 보내야 되나? 어떻게 해요? 적재한테 뭘 보내지? 이걸 이렇게 보내는 건가? 적재. 아닌가? 뭘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날라갔어. 아니, 이 노래를, 그 아카이브 때, 노래를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불렀는데, 리허설 하고, 이제, 딱, 기다렸다가 선배님들 계시고, 무대 올라갔는데, 선배님들 이렇게,
선배님들이 이렇게 보이는 순간 갑자기 선배님도 얼굴 눈, 코, 입이 안 보이게 흐려지더니 정말 이렇게 머리가 백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나마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불렀었어요. 정말 무슨 생각으로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제 선배님들이, 제 대선배님들이 저렇게 많이 계신데 제가 노래를 중간에 아무리 방송이지만 다시 부르겠다고 할 순 없잖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불렀습니다. 제발 끝까지 잘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근데 누가 아까 그 저희 실장님이 보내줬는데 지금 검색어 순위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더 좋아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적재 오빠가 댓글을 안 봐요. 적재 왜 댓글 안 보지? 오빠, 적재 오빠 라이브 초대 받으세요.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는 거지? 제가 적재 라이브를 들어갈까요? 적재님이 초대했대요. 어떻게 초대를 받아? 잠깐만. 어떻게 초대를 받지? 초대 어떻게 받는지 알려주세요. 초대를 어떻게 받지? 알림센터? 알림센터? 알림을 꺼놔서. 아, 그러면은, 그럼 제가 다시 나가서 적재 거로 들어갈게요, 오케이? 좋죠? 오케이. 자, 나갔다가 적재 거로 들어올게요. So guys, what's happening is, 적재 will be, 적재 is inviting me to his live show. We'll be joining together. So I'll see you there. Come to Jakta's Insta.